네, 요즘 부산 서울 간 KTX 고속열차 이용해 보셨습니까? 요금이 비행기 요금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KTX는 각종 할인 혜택까지 줄이고 있어 이용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 편도 기준 KTX 일반실 성인 요금은 59,800원입니다. 한 저비용 항공사의 서울 부산 주중 요금이 63,000원인 것과 비교하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날짜나 시간에 따라 할인율이 커지면서 서울 부산 비행기 요금이 3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KTX 6만 원 정도 하는데 싼 항공가 하면 4만 원인데 그럴 바에 그냥 뭐 비행기를 타고 말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KTX 서울 진주 노선의 경우 소요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로 버스와 비슷하지만 가격은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비행기는 물론이고 버스와 비교해도 요금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래 KTX에는 주중 할인과 역방향 할인, 기업 우대 할인이 적용됐었지만 이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할인 쿠폰도 유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이용률은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면 한 할인해주고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청소년 드림이라고 해서 또뭐 할인되는 게 있고요. 일괄 할인이 아니라 좀 다양해지는다 보니까 막그 눈에 딱안 들어온다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경쟁이 치열한 항공업계와 달리 독점 기업인 코레일은 할인 혜택 규정이 바뀐 지난 2014년 천억 원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윤 추구도 좋지만 정작 고객 혜택과 서비스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일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